자,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왼쪽! 신영준! 골프다! 먼저 앞서나가네 부산교통공사. 아, 신영준 절묘한 프리킥이네요. 아, 정말 예술에 가까운 슈팅이 나왔고요. 선제골 뽑아내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야, 신영준 선수 계속해서 왼발 세트피스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본인의 존재감 확실하게 어필합니다. 네, 1대0으로 앞서나가는 부산교통공사 홈에서 웃습니다. 야, 지금은 다시 보고 싶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가마차일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네. 그대로 꽂아버립니다. 아, 이거 다이렉트로 때리면 못 막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짚어주신 선제골 부산교통공사는 뭐다? 지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부산교통공사가 어떻게 본다고 모르겠습니다. 네, 벌써 전반전은 이제 정규식 1분가량 남아있고요. 부산이 한 번 더 기회를 맞이합니다. 야, 이번에도 신영준 조준하고 쏩니다. 오! 들어갔어! 자, 지금은 득점 인정이 됐죠. 한건용이 넣었습니다. 아, 2대0이 됩니다. 전방 막파 한 걸음 더 도망가네 부산교통공사. 야, 이렇게 된다면 부산교통공사 상당히 유리하게 됐죠. 네. 아, 하트뿅뿅 한건용. 한건용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양주시민과의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넣었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양주 상대 두 골. 아, 양주 킬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또 준비된 셀레브레이션까지. 아, 또 팬들이 와주니까 저런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신영준이 해냈습니다. 네, 신영준의 과감한 플레이가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 패스거든요. 접어놓고 굴절된 공이 배달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 이 신영준 선수는 슛을 때리려고 했던 자, 권태현의 킥 모처럼 날카롭게 가고 있고요. 자, 1대1 붙어봅니다. 아, 한희영 좋아요, 좋아요. 아하! 골 따라갑니다. 스코이디! 발리 슛이 나왔네요. 야, 지금은 진짜 대박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종욱 선수 교체 투입돼서 따라가는 정말 양주 시민에게 귀중한 골을 선물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경기 재밌어집니다. 아,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2대0, 2대1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한희혁 선수가 끝까지 집념을 보여줬어요. 네. 아, 그리고 세컨볼 이종욱의 강한 슈팅 그대로 꽂아냈습니다. 야, 이것도 언덕골.